영화배우 이성규 씨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봉준호 감독, 윤종신 씨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KBS 등 언론의 잘못된 기사 삭제와 자정 노력,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화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공보 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서 안 된다.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들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은 3차 소환 시 밤샘을 포함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간이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사에서 고 이성균 씨가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후 4차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검사 방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의 성과를 압박해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인권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균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사실상 유착해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여론재판식 보도가 쏟아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KBS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 또한 이성균 배우가 혐의를 인정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박범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어긴 선정적 보도와 사실이 아닌 유서 내용까지 보도되어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게 요청합니다. 해당 기자들에 대한 윤리강령 여부를 기자협회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정 시부터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 공표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한 유명 배우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수사와 보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내용을 성찰해야 한다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 대책 마련하십시오. 수사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입니다. 언론 또한 조회수 올리기 시기에 무분별한 흥미주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보도를 삭제하는 노력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어서